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세상을 취재한다 레이디스 앤드 젠 스타 리뷰. 오늘 대전 4강전 경기로 함께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앤드 젠의 대표적인 남성 해설 두 분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김동규 해설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2주차 때 강현 선수가 노성원 선수를 꺾었고, 그리고 이종미 선수가 최한나 선수를 눌렀습니다. 예. 노성훈 선수와 강현 선수의 경기, 그 첫 번째 경기 초반에는 네. 그 노성훈 선수의 전략성이라든가 공격성이 아주 괜찮았습니다만은, 예, 후반 이후에, 중반 이후에 약간 운영에서 밀리면서 첫 번째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고, 두 번째 경기 레이더 설트에서의 전략은 뭐 성큰 콜로니를 강제 어택만 했어도 승부가 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그 일도 발생할 뻔 했었는데, 뭐 노성훈 선수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종민 선수와 최한나 선수의 경기는 또 그런 쪽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종민 선수 분명히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최한나 선수의 잠재력도 상당했고 그렇죠. 마지막 경기에서 플레이 하나만 좀 어긋났었으면은 오늘 네. 경기하는 선수가 이종민 선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 그 MBC 게임스타리그 당대 최강을 가리는 MBC 게임스타리그 여성부 리그 레이디스 MBC 게임스타리그의 경기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결승전까지 가는 동안에도 더욱더 많은 명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이 두 명의 선수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리게 될 갈림길에 놓여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패자죠. 4강의 1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진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자조 4강에는 이은경 선수를 누른 차지희 선수와 최한나 선수를 누른 이종미 선수와 그리고 한미경 선수를 누른 김영미 선수와 노성은 선수를 누른 강현 선수와 각각 승자조 4강에 올라가 있고요. 패자조 4강 이은경, 최한나, 한미경, 노성은 오늘 이 4명의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신 만큼 지금 그 패자조 이은경, 최한나, 한미경, 노성은 선수인데 이 대진표가 또 참 그 공교롭게도 이 네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탈락시키기 참 아까운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그 포스가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두 명의 선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가 네. 서지수이긴 했습니다만 이은경 선수가 패자조로 몰린 것도 사실 이은경 경험 많고 잘하는 선수인데 이런 생각이 네. 들게 만들고 한미경 선수 역시 김영민 선수에게 패하면서 패자로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 선수도 방송 경험 많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은경 선수, 한미경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최한나 선수와 노성훈 선수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괜찮습니다. 예. 특히나 최한나 선수는 이종민 선수를 상대로 인트로 다크니스 파트 2에서 아주 괴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노련한 이은경 선수를 맞아서도 충분히 훌륭한 경기를 해낼 거라고 봅니다. 예, 노성훈 선수의 그 공격성 네. 오늘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경기 순서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1차전 1경기입니다. 이은경 선수와 최한나 선수와 3점 2선 승자 경기를 펼친다. 레이더서스트, 인프라테스, 그리고 루나 버전 2.0. 그런데 레이더서스트는 이제 바뀐 버전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전 4강 1차전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미경 선수와 노성훈 선수의 경기, 최한나의 경기, 인프라 다크네스, 루나 레이더서스트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 레이더서스트 바뀐 1.1 버전에 따른 또 경기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아마 살짝 눈치를 채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은경 선수와 최한나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또 다른 세상을 치료한다. 레디스 앤비젠 스타 이거 패자조 4강 1차. 이은경 선수입니다. 네, 뭐 지난 경기에서 서지수 선수에게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이은경 선수 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뭐 그런 만큼 이은경 선수 열심히 연습을 했으리라 봅니다. 일단 뭐 이은경 선수는 손도 빠르고 또 경험도 많은 뭐 그런 그 선수이다 보니까 이 신인 선수인 최한나 선수를 아무래도 경기 내내 좀 주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에리 이은경 선수 만나보셨고요. 코리아 소속의 최한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최한나 선수 역시 아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2라운드에서 보이는 그 저력 같은 것들 네, 기대하시죠. 잠재력을 보여줬다라는 예, 평가가 나올 만하죠. 네, 예, 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의 실력 발휘가 100% 된 것 같은 느낌은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네. 오늘 경기에서 80%, 90%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은경 선수와 최한나 선수와 이은경 선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노장 프로토스 이은경 선수와 시에테란 최한나 선수의 경기 대결 예, 패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선수 간에 이제 승낙을 하게 되고요. 이은경 선수가 제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토토스가 바로 이은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 토토스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두 선수의 반전 포인트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자, 예, 두 선수의 경기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역시 두 선수 첫 번째 경기는 레이더스에서 펼쳐집니다. 맵을 먼저 만나보시죠. 자, 바뀐 점을 좀 짚어주시죠. 예, 레이드 어설트는 이제 센터 쪽으로 진출했을 때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좀 축소가 됐다. 테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은경 선수는 서진우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빠른 박스템플러 드랍을 선보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약간 그 빌드 자체가 좀 꼬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신대한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예,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경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때의 그 전략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최하정 선수를 흔들려고 할지, 아니면 또 색다른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예,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 선수 경기 선전 2선수의 첫 번째 경기. 역시 그, 이은경 선수가 분명히 최한나 선수에 비해서 경기 경험은 많습니다만 역시 그만큼의 공백 기간도 있었고, 네. 두 선수 모두 처음 그 8강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디스 앤드 챔스 4리그 또 다른 세상을 찾아가는 또 다른 리그 레이디스 앤드 챔스 4리그의 패전사가 먼저 이은경 선수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나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은경 선수.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최한나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경기 3차 2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레이더스 앤드 챔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바뀌고 앞으로 2차 시즌부터 공식적으로 쓰일 레이더스 1.1 먼저 이은경 선수 6기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12기에 바로 최한나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차 MBC 게임 스타리그에 바로 이 버전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버전된 버전이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예, 그 버전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버전은 어떤 점이 또 다르죠? 예, 뒷길로 돌아오는 것에 좀 메리트를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뒷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후보 빨리 나가죠 지금. 예, 일단 이 상황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프로가 상당히 일찍까지 네. 나갔습니다. 뭐 게스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입니다. 이은경 선수. 예. 그리고 프로가 또 하나 나가서 앞마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몰래 게이트 같은데요. 첫 번째 나간 프로그램, 네. 예, 우회로 쪽에 파일런을 소환하기 시작을 했고, 일단은 두 번째 프로그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일단 파일런 건설하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예, 프로그를 보여준 이후에 네. 예, 두 번째 나간 프로그가 뭔가 할 겁니다. 네. 아! 예, 그렇죠. 정찰은 타이밍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좀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예, 정찰이 왔으니까 뭐 별다른 작업은 없겠지. 눈에 자꾸 보여주고 난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저 지역에서 게이트웨이. 가능성이 어때 보입니까? 있죠. 지금 베럭스를 계속 늦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구 못 막게 하고 저 베럭스 타이밍 계속 늦춰주게 되면은 말입니다. 네. 예. 질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예. 예. 아, 예. 이건 좀 아깝네요. 자, 그리고 이은경 예. 선수가 야 이게 좀 경험이 많은 선수다라는 것에서 네, 느껴질 수 있는 심리전 예 그것을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프로그가 정찰 딱 들어가니까 게스트러시 당할까봐 리파이너리 먼저 짓는 비중으로 어쨌든 최한나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는 바로 베럭스를 건설할 만한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베럭스 타이밍도 상당히 늦은 편이고 지금은 이은경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어느 정도는 예, 경기가 흘러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프로브가 잡힌 건 진짜 좀 아쉬운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두 번째 파일로 이제 올라가네요. 예. 자, SG가 내려와서 정상적인 정찰 코스를 통해서 가고 있고, 베럭스는 불이 꺼져 있고,
이 위쪽에는 게이트웨이의 딜러차는 나와 있고 두 번째 프로브가 오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샤나 SG가 와서 본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보면은 머리를 덮었구나. 예, 차트를 시작하겠죠. 네. 준비됐습니다. 3딜러까지 기다리는 거네요. 예. 예, 일단 기다리고 봅니다. 뭐 1딜러부터 달려서 상대방이 SSV 끌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막을 수 있으니까. 아, 예, 이 3딜러 예. 난입하는 타이밍에 태아나 선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웬만큼 좋은 컨트롤이 발휘가 되지 않는 한 가야죠 이제 이은경 선수. 예. 자, 게이트웨이가 어디다라고 예. 예, 이게 지금 투팩토리 체제고 지금 걸렸다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벌차부터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벌차부터 예. 뽑으면은 벌차 한 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딜러시 난입했을 때 방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결정될 수 있습니다. SG 대기하고 있고요. 아, 지금 이은경 선수 결단이 아쉽네요. 2딜러, 3딜러, 3딜러씩 되게 기다렸던 모양인데 하나하나 올라가야죠. 지금 왜? 예, 너무 위축이 됐는데요. 벌쳐 나왔습니다. 자, 이은경 선수 초반 던진 게이트 일단은 큰 수요를 거두지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하자고 아둔 게이트웨이는 밖에 나가 있는데 벌쳐는 나와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FCV 정찰이 만약에 들어온다거나 벌쳐가 난입하면은 예, 이 전략에 대해서 그대로 소품들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엔지니어링 베이를 올리거나 아니면 마인을 매설해서 분명히 그 다크테플러가 난입되는 루트를 장악을 해버릴 텐 말입니다. 예, 틈이 천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못 들어가나요? 지금 움직임을 예. 봐서는 못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예, 벌쳐가 오고요. 예, 그리고 나가 추격전을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란이 프로토스한테를 입구로 막는 그런 진영 건물 배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은경 선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초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자원적인 타격도 물론이고 자원적인 타격이 있으면은 분명히 예, 유닛 생산할 것도 못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 SG와 함께 벌처가 문제는 이러는 동안에 테라는 아무런 자원 타격 없이 공격 유닛이 준비가 된다는 거에 있거든요. 지금 딜러즈 못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예, 확실히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서플라이 디포가 위쪽에 그리고 베럭스가 아래쪽에 예, 이것이 일단 입구가 막히는 공식입니다. 네. 그럼 서플라이 디포가 두 개 겹쳐지게 될 경우 서플라이 디포 가운데 사이로는 머링과 저글링을 통과하는데 SCV, 질럿 이런 것들은 통과를 못해요. 예, 그런 공식이 있는데 지금 보기엔 상당히 좀 애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못 6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네, 6이나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6이나 잡는 얘기인데요. 자, 네. 상대방의 의도를 완벽하게 지금 알았죠. 예, 최한나 선수가. 자, 일단은 초반 이은경 선수의 작전은 스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다스템플러 드랍을 준비하는 겁니까? 로봇팀 스퍼트에서 올라가는데요. 그 사이에 선만세트에 추가받을 하고 있는 네. 최한나. 초반 전략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후드락이 나오고 있는 시간 선수 대비하면서 그 확장을 선택하는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데미지를 줘야지만 프로토스가 그 확장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터렛 또 곳곳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 예, 예 스펙폴에서 병력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은경 선수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시간 흘러버리면 이건 최한나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다크테프로 최대한 상대방의 확장 못하게 늦춰주면서 자신이 확장을 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상대방의 본진 쪽에 들어가서 무언가 타격을 주려고 해야겠죠. 자, 이제 마인의 서리 대포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벌처가 이은경 선수의 진영 쪽으로 세대나 스파이더만이 업이 끝난 벌처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커맨센터 준비하고 엔지니어링 베이 지으면서 아카데미까지 금방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아카데미 올라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네요. 네. 마이너 메탈. 그리고 자, 올라올 시도 마인과 함께 지금 빠지는? 예. 이것도 그냥 때리던 거 마저 때렸으면은, 예, 마인 파괴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 파판 데미지도 지금은 입으면은 안 됩니다. 멀티가 없는 아, 상태에서. 안 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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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마인은, 아, 마인 없는 상태에 멀티가 살아남았군요. 그 사이에 다크 템플러가 왔는데! 파이더 마인과, 아무것도 못했네. 예. 지금 한 기 왔었죠, 다크 템플러 한 기가. 네. 아, 예. 역시 게이트가 여러 군데에 지금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다크 템플러를 집중적으로 양산해서 무언가 하지를 지금 못하는 모양인데, 네. 어쨌든 지금은 다크 템플러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면 집중 뭐, 힘을 위주로 한 어떤 그 공격 병력 구성으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자, 추가로 전진 게이트에서 나온 다크 템플러도 마인에 일단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네. 자, 보이시죠? 다크 템플러로 시간 최대한 끌어주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실수 유발하고 말입니다. 예, 자, 태어나 선수의 컴퓨터에서 떴습니다. 네, 컴퓨터 달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벌처와 지상 병력 대동해서 앞마당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멀티하고 거기에서 병력 잡고 게이트웨이 조금 파괴해주다 보면은 바로 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아, 예, 시간 늦출 수 있는 다크 템플러 떴습니다. 예. 대군. 자,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 이은경 선수. 하이 템플러입니다. 나오자마자 스티프 하는데요. 일단은 저 탱크까지 지키고 있는 예. 탱크까지 직진해서 바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있네요. 아, 그럼. 뭡니까, 이게. 더블 커맨드 센터인데요. 말 그대로. 예. 트윈 커맨드 센터입니다. 자, 네. 예. 미네랄 위치역, 예, 멀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런데 예. 거기 지금 다크 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가지 못하고, 예, 장면을 지금 앞마당 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예. 아, 캐논 지금 짚고 나서 앞마당 쪽 가져가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벌처 내기로 지금, 예, 잘 틀렸네요. 옵저버가 있다고는 하나, 지금 드라군 사정거용 게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밟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질럿이. 아, 예. 질럿이 대신 밟아주고 희생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 아니지. 많이, 예. 많이 남아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뭐, 예, 여기요? 그 캐논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저렇게 프로그 잡아주는 것도 노멀티 상태의 프로포스 입장에서는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테라는 지금 커맨드 센터를 하나 짓고 또 하나 지을 만큼의 자원적인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프로토스는 지금 본진화에서 이 벌처에 의해서 전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자, 확장 지역 쪽에 다크 템플러 아이템 자, 지금! 예, 일단 태어난 선수 약간 늦게 반응을 보이면서 네. 잡아줬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만약에 프로토스가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완성시키고 프로그를 붙이는 순간이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예. 지금 해주고 있죠. 멀티도 예. 못하고 있는 본진 타격도 꽤나 심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예, 이은경 선수 못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당연히 지금은 뭐 최한다 선수의 그냥 물량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최한다 선수는 이종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물량 하나는 정말 꾸준하게 나오는 선수거든요. 예. 컴세지 3개의 병력이 저 정도 밀 수 있겠네요. 자, 이모서버로 네. 좀 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은경 선수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은경 선수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지금은 잘 빠졌네요. 당연한 수순대로 가면은 이 최한나 선수가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고 변수를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변수는 이제 이은경 선수가 얼마만큼 견제를 해주느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냐면 견제를 잘 해서 SP 뭐 각 멀티 지역마다 절반씩 잡아주고 예. 그리고 또 전진하는 테란의 병력 상대로 사이언 스톰으로 병력을 전멸시켜도 그래도 암울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타겟이 두 개나 몰래 올라가고 있고 아.
시간은 예. 없고 어쨌든 하이 템플러만 있는 상태에서 저 병력을 전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력이 필수적으로 소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토스는 네. 어쨌든 뭐 사일스톰 대박 한 네다섯 번 혹은 뭐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쓰면서 저 병력 다 잡아도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의 공백 그러니까 구멍 또한 뻥 뚫린 상태다 예. 이거죠. 이후에 후속 병력이 나올 수 있는 규모 또한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이거는 안 됩니다. 예. 떨어졌죠. 병력 상태 위치 파악하고 유닛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 유닛 차이가 너무 나요. 최한나 선수는 이은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약간 예, 안타까운 예, 아쉬운 플레이에 비해서 참 여러 군데 플레이가 좋습니다. 지금 던지라는 타이밍도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아, 늦었고요. 자, 4개팀으로 올라가 있는데 예, 역시 그 프로게이머들, 남성 프로게이머들까지도 방송 경기에서는 대 프로토스전이 어그전보다 실력 발휘가 8만 예, 지지 이은경 선수 지지 선언 먼저 최한나 선수 이은경 선수에게 매운맛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대0으로 앞서 나온다는 마지막 분명히 이은경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최한나 선수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네, 전지 게이트를 완성을 시키고 나서 네, 순간적으로 자신도 질럿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걸 파악하고 나니까 네. 당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약간 뭐 머리니 안쪽에 있어서 우왕좌왕 당황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거기서부터 이은경 선수는 경기 페이스가 예, 꼬이고 만 거죠. 네. 거기서부터 좀,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되니까 벌처 하나 들어온 거에 피해 입고, 그리고 상대방의 완벽한 수비 플레이에 자신은 공격만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예, 그런 안타까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은경 선수는 정석 플레이도 참 능한 선수다라는 것을 서지 선수와의 루나 1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굳이 이렇게 도박적인 전략을 첫 번째 경기부터 써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예. 뭐 레이드 어설트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박적인 전략을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은경 선수의 주 컨셉은 전진 게이트로 상대방 흔들어 놓고 빠르게 테크 타서 다크 템플러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앞서 이 김동률 해설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결국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고 이은경 선수가 지난번 서지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모습을 보면은. 뭐 첫 번째 경기를 패했을 때 두 번째 경기까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 오늘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은경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이만한 마음가짐을 얼마만큼 잘 단돌이 할 수 있느냐 네. 예, 이게 지금 또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1대0입니다. 최한나 선수 이은경 선수를 탈락이라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라운드 이기면은 최한나 선수는 살아남고 이은경 선수 마지막 프로토스는 이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가